네, 시험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청해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텝스, 신텝스 막 이렇게 막 나눠요. 근데 이 뉴텝스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나서 다섯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는 이제 우리가 좀 풀게 될 건데 주로 이제 이거 위주로 보통 가게 돼요. 처음에는 대화체로 10문제씩 30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파트 4, 5가 모놀로그라고 해서 강연, 방송,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쭉 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파트 4가 6문제, 파트 5가 4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는 두 개만 나오는 거죠. 두개 지문. 통상 그거 한번 적어 주실까요? 그 여기 어디다 적을까? 여기 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90단어, 그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150단어 이렇게 좀 적어 주세요. 이제 저거를 이제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파트 5 자체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된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보통은 파트 그4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그냥 파트 4를 그열 문제를 그냥 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트 5는 이렇게 그 분량이 좀 길다. 1.5배 정도 된다라는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탭스만의 특성이죠. 문제란 보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유형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듣고 이어질 응답 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1이 가장 쉬워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가장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좀 눈치가 있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딱 듣고서 이거 뭐지? 뭐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텀이 그냥 한 텀인 거예요. 한번 듣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I wanna try that new Italian restaurant tonight 하면은 바로 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듣자마자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 캐치를.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바로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이 오히려 파트 5만큼이나 난이도가 있구나라는 거. 특히 점수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그 인정들 많이 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 아마도 이제 한 문장 듣고 바로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우리 그냥 이렇게 리딩으로 제시된 건데 이거는 뭐 볼까요? 오늘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 트라이 해볼래? By all means, I'm looking forward to it. 어떻게? 나 기대하고 있었어. 괜찮네요. But I don't know how to cook Italian food. 이탈리안이니까 이탈리안.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일종의 이제 토익 스타일이죠. 뭐 내가 들었던 단어가 초이스에 나오면 이건 오답이다라는 거. 이거는 탭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No, I'd rather eat out. 저 지금 외식하자는데 나 외식하고 싶어. 이상하죠? No 때문에. 그리고 Sure, I know where it sells. 이거는 지금 상황이 비슷하니까 오답으로 출제된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이제 A로 갈수 있다. 자, 그러면 파트 2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텀이 두 텀이에요. 이건 이제 텀이 두 개인데 먼저 소재를 제시하고요. 제일 처음에 Where did you get those new shoes? 어디서 그 새로운 신발 얻었어? I got them for my birthday. 생일 날 때문에 얻었어. But I never wear them. 근데 안 신어. But it looks comfortable.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편해 보이는데 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랑 이제 그세 번째 말하는 걸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십자를 그어놓은 상태에서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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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 B, C, D. 오케이?
굉장히 짧지만은 한 단어씩이라도 적어버릇해야지 이게 이제 대비가 돼요. 한 단어씩이라도. 그래서 리스닝 할 때는 끊임없이 이제 손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평소에 공부할 때는 입을 움직여야 됐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거 풀어보니까 답 뭐죠? B? I agree? That's why I prefer to wear them? D? 네? 아니죠? 뭐예요? 일단 D는 왜 하냐? 그래서 내가 그거 입는 거를 선호해. 자, 근데 이 두 번째 거랑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 B는 Those are not my kind of thing.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제 B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뭐냐, 헷갈린다예요. 탭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요.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점수 나오면 막 엄청나. 헬이야. 왜 그러냐.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파트 3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가 다 10문제씩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탭스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탭스라는 시험 자체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어떤 게 어떤 문항으로 나오는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파트 3. 자, 얘는 지금 몇 텀이나? 하나, 둘, 세 텀이네요. 파트 1은 한 텀, 파트 2는 두 텀, 파트 3는 세 텀이구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So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얘도 한번 적어보실까요? 일단은 메인 토픽 그리고 correct infer 이렇게 메인 토픽 correct infer 자 메인 토픽, 커렌트, 인퍼.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21번부터 30번까지 출제가 될 때 이게 이제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토픽이 두 문제다. 그 커렉트 문제는 다섯 문제 정도 나오고 인퍼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21번, 22번은 메인 토픽. 23에서 한 27번까지는 무조건 코렉트 문제. 또 28에서 30번까지는 인퍼런스 퀘스천이 나온다. 추론 문제 나온다. 요겁니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겠고. 그럼 선생님, 이게 법칙입니까? 얘가 상황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긴 해요. 뭐 3, 4, 뭐 3이 되기도 하고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처음에는 메인 토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코렉트 문제. 그 다음에 인퍼런스 문제. 요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요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한 게 이제 각각 10문제구나 이거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암기하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파트 3 독해 마냥 한번 풀어볼까요? 보니까 여성이 그리고 이제 이거 문제 풀 때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얘도 또한 뭘로? 노트 테이킹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노트 테이킹 역시 파트 2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십자를 그어놓고 이것도 적어야 돼요. 여자, 남자. 왜? 남자가 할 말과 여자가 할 말을 혼돈해가지고 보기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왔다갔다 하면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십자를 그어야 되는 이것도 왜 그러냐. 혼동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한 말이 어떤 거고 남자가 한 말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몇 초 차이긴 하지만. 일단 리스닝의 가장 최대의 적은 그
흐려지는 집중력이에요.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다 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래갖고 막 집중력이 흩어져.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트테이킹 해야 되겠고, 또 노트테이킹 하되 누가 말했는지 순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칼럼을 나눠갖고 여자가 할 말, 남자가 할 말은 나눠서 적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습관화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볼까요? I'm afraid that my house hasn't been sold yet. Have people come to have a look? No. Hardly 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it. You might want to reduce the price a little. I did. The price was much lower than before. It's only 150,000 won. Dollars. Then I hope you will get an offer soon. 했더니 질문. 그리고 얘 한 번만 들려줍니다. 이거 한 번만 들려줘요. 예전에는 두 번 들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만 들려서 바로 나오고 질문 바로 나와요.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질문도 적으셔야 됩니다. 질문도. 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요지는 뭔가 나올 때 그 다 적으라는 거구나. 내용, 질문, 보기까지. 예, 그렇게 해야지 가장 안전한 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널뛰기 한다고 하잖아요. 컨디션 좋으면 점수 좋고, 안 좋으면 낮고, 이러지 않고 꾸준하게 점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she is confident that her house will be sold soon. B, some prospective buyers visited her house. C, she recently lowered the house's asking price. D, the original price for her house was $150,000. 답은? C. 네. 이거 안 보고 푸셨죠? 이거 안 보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듣고 풀어야 된다는 거. 뭐. 할 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파트 4에서부터들 많이 좀 힘들어요. 일단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한데, 요거, 적어줄까요? 일단, 두 번 들려준다는 거. 자, 두 번 들려줘서, 이거 어디다 적어야 되나? 여기다 적을까요? 일단은, 질문, question, 질문, question, 보기. 요 순서로 나와요.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만, question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 읽어주고,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섯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여섯 문항인데, 이놈도 똑같이 메인 토픽, 코렉트, 인퍼런스의 구조를 취한다 라는 거, 그걸 챙기시면 돼요. 메인 토픽, 코렉트, 인퍼런스의 구조를 취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지난 12월 1일 날 시험 봤던 거, 그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2, 3, 1로 출제가 됐어요. 2, 3, 1. 이 2, 3, 1이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토픽, 그리고 코렉트, 그리고 인퍼런스. 그게 2, 3, 1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트 4가 6문제잖아요. 6문제인데 두 문제는 메인 토픽, 세 문제가 코렉트 문제, 그리고 한 문제가 인퍼런스 퀘스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오피니언이라는 자체가 바로 인퍼런스 퀘스천이거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요게 지금
그 여기 제시된 것들이 출제가 된 어떤 단어 수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지난 그 12월 1일 거. 이거는 뉴텝스 그 기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60에서 90단어, 60에서 100단어. 요게 이제 그 이거 갖고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그 얘는 어떻게 231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31, 231. 물론 앞으로 또 얘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2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이제 12월 기준으로는 231입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자, 얘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고. 자, 그럼 파트 5. 자, 파트 5는 얼핏 봐도 좀 길어 보이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까 이제 분석한 거 이제 그걸로 또 마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는 네 문제고 한데, 얘는 1, 2, 1의 패턴을 취해요. 1, 2, 1. 네 문제. 네 문제인데, 메인, 그리고 코렉트, 인퍼런스. 아, 파트 3부터 5까지가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코렉트 문제, 그 다음에 인퍼런스 퀘스천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혹은 뭐, 근데 코렉트 말고 이제 디테일 퀘스천이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좀 잘못됐는데, 그, 보통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 메인 토픽 나오고 그 다음에 코렉트 또 메인 토픽 나오고 인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 퀘스천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 이렇게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 그거 챙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수 154단어, 133단어 정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이 39번 보세요. 여기 보면, Which investment have given Mark Ashburn his highest rate of return so far this year? 해서 이건 A, B, C, D가 거의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뭐, Apex Pharmaceutical, 뭐, Topstone.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굉장히 단답형 특정 단어를 답하는 방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긴게 무조건 이제 보기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가 여기 좀 제재가 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전반부에 할 거는 일단은 파트 1, 2, 3를 하게 돼요. 그 파트 1, 2 아까 10문제, 10문제씩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문장의 앞부분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문장을 잘 들어라. 왜?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제 그러겠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제 오답에 집중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위 필터링 하라는 겁니다. 필터링. 그러니까 들으실 때 바로 ABCD 적으면서 이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아니다. 긴가민가 하다. 확실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것도 아니다. 그럼 긴가민가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제 소위 우리 속어법이라고 하는데, 속어법은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4번이에요. 오답 두 개를 확실히 지워라. 오케이? 이건 이제 시험 볼 때까지고, 리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틀린 문제란 보기를 받아쓰기 하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쉐도잉 그런 파트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 받아쓰기 하라는 거는 이게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받아쓰기 하라는 거예요. 왜? 실제 문제 자체가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한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파트 4, 5로 넘어가면은 한 문장이 또 길어집니다. 분사구문 들어가고 관계사 들어가서 굉장히 길게 만들고 원투는 되게 짧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해도 어떤 그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그 압박을 막 느낄 정도로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틀린 건 이제 당연히 하시는 거고 뭐 내가 열 문제 중에 예를 들어 8개 미만이다 그러면 10개를 다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그냥 아예 이제 딕테이션 하는 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핸드업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잘 안 들리는 문장, 관용 표현은 암기해라. 암기라는 게 이제 뭐 10번 읽기라고 한 건데, 말이 10번이니까 30번 이상 무조건 이제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파트 3는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파트 3는 그냥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드디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칸을 최대한 좀 활용을 좀 하시고 뭐 그 1번 한 다음에 쭈루룩 적고 A, B, C, D 아 이거다 뭐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런 스타일로 그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 1부터 파트 2, 15번까지를 멈추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로 그 페이지에다가 노트 테이킹을 쭉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가보죠. 레디? Test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section, the content will be presented in oral rather than written form. There are 5 parts in this section, and you will receive separate instructions for each. Listen to the instructions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for each question from the available options. Part 1. Questions 1 through 10. You will now hear 10 statements or question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Number 1. The line is so long. Let's go somewhere else. A. Let's stay. I don't like waiting in line. B. Trust me. It'll be worth the wait. C. That's what the sign says. D. It really paid off in the end. Number 2. What time should I pick you up? A. Until 10:30 in the morning. B. Whenever is convenient for you. C. I can be there by then. D. This isn't my first time. Number 3.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A. I forgot to bring it. B. It wasn't until this morning. C. I was told I could skip it. D. I couldn't make it, so I'm not sure. Number 4. What qualifies you for this sales position? A. Your performance keeps improving. B. I've worked in retail for years. C. There are a lot of excellent candidates. D. It sounds nice, but I have a job. Number 5.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A. I got it right after my workout. B. I always overeat during the holidays. C. I try to do something active daily. D. I'm inclined to think so too. Number 6. Do you recognize this song? It sounds familiar. A. It rings a bell, but I can't name it. B. It seems like a reasonable request. C. I wouldn't know what to listen to. D. That sounds like an effective strategy.
Number 7. Our team's new goalkeeper is impressive. A. Well, I guess I could play goalie. B. Yeah, he used to play professionally. C. That game isn't until tomorrow. D. I wouldn't say he's that bad. Number 8. Did you put this furniture on our credit card? A. No, it belongs in the family room. B. I tried, but the store wouldn't accept cash. C. It wasn't necessary. My parents took care of it. D. Sure, since they offered to buy it. Number 9. I finally got the accounting error sorted out. A. Let me see if I can identify the problem. B. I should have it fixed tomorrow. C. I'm relieved there were no mistakes. D. I knew you'd find a solution in the end. Number 10. How are you handling the night shift? A. I have to get everyone's approval first. B. I think it's taking a toll on my health. C. My boss used to work nights. D. I don't think it's ready. Part 2. Questions 11 through 20. You will now hear 10 conversation fragment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Number 11. Is this your first job in a law office? Yes, I just became a paralegal. Have you always wanted a legal career? A. No, I decided on it fairly recently. B. Of course, as soon as I get the job. C. I need to talk to my lawyer first. D. I'm glad you took the offer. Number 12. We should cut back on processed foods. But they're so convenient. Well, they're full of chemicals. A. Yeah, I guess we need them. B. Fine, let's eat more fresh food. C. That's why we don't eat produce. D. I refuse to sacrifice taste for convenience. Number 13. Have you tried those new e-readers? I got one for Christmas, but I never use it. Why not? I hear they're great. A. Well, I use mine regularly. B. I'm not really into those high-tech gadgets. C. I can't afford to purchase one. D. Because I prefer my e-reader. Number 14. Hi, I'm calling to speak with Mr. Pitkin. Sorry, he's gone for the day. When can I reach him? A. Just ask him to call me back tomorrow. B.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C. It'll take longer than that. D.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Number 15. Have you ever been to New Zealand? Once, on a tour of the entire country. What was your favorite part? A. It'd be tough to pick one country. B. I haven't decided on the dates yet. C. The capital was the most memorable. D. My first trip was probably the most fun. Okay. 자, 빨간 펜 꺼내주시고 답부터 맞춰보죠. 1번. 아, 그 A, B, C, D인데 B랑 D랑 헷갈려가지고 그 D는 4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B, 2번 B, 3번 C, 4번 B, 5번 C, 6번 A, 7번 B, 8번 C, 9번 4번, 10번의 B,
11번에 A, 12번에 B, 13번에 B, 14번 B, 15번 C입니다. 오케이. 자, 톡으로 틀린 번호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톡으로 틀린 번호 보내주세요. 어려웠나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일단은 우리 독해랑 문법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전체 다 틀린 거부터 한번 건드려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셨네요. 또 고민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그 지금 요 포맷으로 만들어진 게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난이도 조절한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출 리스닝 문제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날 것이라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3번하고 14번이 지금 다 틀리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3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죠. 노트 테이킹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거기 공간 좀 있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자 Number 3.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A. I forgot to bring it. B. It wasn't until this morning. C. I was told I could skip it. D. I couldn't make it, so I'm not sure.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고 하나요? Number 3.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How come you? 예, 적어 보시죠.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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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죠? How come you? How come you? 여기죠? 일단은 How come 뭐예요? How come? How come you? 잘 적으시나?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How come you weren't at the meeting?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how come meeting X라고 좀 적었고요. 그 how come이 무슨 뜻입니까? Why죠? 왜 미팅 안 왔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A. I forgot to bring it. I forgot to bring it. 이건 확실히 아니죠. 왜? 미팅이 왜 안 왔냐?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대요. 말이 안 되고 B. It wasn't until this morning. It wasn't until this morning. 이건 이제 전혀 맥락과 상관없죠. 예. 뭐 오늘 아침까지는 그렇지 않았대요. 이상해요. C. I was told I could skip it. 뭐요? I was told I could skip it. I was told. I was told. 수동태죠. I was told. 나는 말을 들었어요. 뭐 한다? I could skip it. I could
could skip it. 아, 내가 skip해도 된다고. 일단은 이 skip이라는 단어 뭡니까? 생략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C번이 could be an answer. 가능하겠죠? D. I couldn't make it, so I'm not sure. 자, I couldn't make it, so I'm not sure. I couldn't make it. 내가 못 갔어. So I'm not sure.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못 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답은 뭐 C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틀린 이유가 뭐냐를 분석하셔야 돼요. 본인이 틀렸을 때. 왜 틀렸나? 일단은 이제 단어 몰라서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되는,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틀릴 수가 있고, 또 그 눈으로 보아서는 아는데 귀로 들어서 모르는 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를 지금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왜 틀렸나? 왜 틀렸나? 왜 틀렸어요? How come why? 아, how come why인지 몰랐다. 네, 그런데 want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무슨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 해석이 이상하게 돼서? 오케이. 해석이 안 돼서? 또? want를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want를 못 들으신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못 들었다. 그러면 이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루션. How come 몰랐다. 이건 암기하면 되는 거고. How come why라는 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각각의 틀린 이유마다 그 해결책이 다 다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리스닝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이거 풀고 나서 틀린 거 바로바로 내가 또 왜 틀렸지? 몇 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생생할 때 가능하면 이제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바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과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일단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거 이제 딕테이션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죠. 굉장히 문장이 짧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예, 3번은 좀 어려웠다 싶었는데 그 14번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틀렸다. 자, 왜 그렇게 뭐가 문제였을까? 가보죠. 혹시 노트 테이킹 다시 해보세요. Number 14. Hi, I'm calling to speak with Mr. Pitkin. Sorry, he's gone for the day. When can I reach him? A. Just ask him to call me back tomorrow. B.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C. It'll take longer than that. D.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Number 14. Hi, I'm calling to speak with Mr. Pitkin. I'm calling to speak with Mr. Pitkin 해가지고 지금 그 이 Mr. Pitkin 씨 좀 바꿔주세요. 물어봤더니 뭐래요? Sorry, he's gone for the day. 자, he's gone for the day 무슨 뜻이에요? Gone for the day. Gone for the day. 뭐예요? 나를 위하여 gone. 떠났다. 뭡니까? 퇴근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퇴근했어요. 자, 그랬더니 When can I reach him? 자, when can I reach him? 언제 제가 reach할 수 있을까요? 그 reach가 뭔데요? 연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when can I reach him? 뭐 도달하다, 다다르다 이런 뜻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의 reach 같은 경우에는 연락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연락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A. Just ask him to call me back tomorrow. 예, 내일 저한테 전화 달라고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이래요. 이거 지금 A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이거 여자가 말했는데 남자가 말하면 정답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뭔 소리냐? 화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요. B.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자, 요거 적어보실래요? B.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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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자, 무슨 뜻이에요?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Best bet. 이거죠? BET. Best bet. 베팅하다 그 bet입니다. 뭡니까? 이게 최선책이라는 뜻이죠. 이게 최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최선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뭘로? 요놈 나쁘지 않습니다. 정답으로. 그럼 C는 어떤가?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C. It'll take longer than that. 자, it will take longer than that. 자, 그건 뭐예요? 그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언제 연락하나 할 거예요? 그것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거가 뭔지 모르는데. 말이 안 되고요. D.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뭐래요?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D.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예.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제 I guess 제 생각에는 that will have to do. 그거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죠. 오케이? 그 다음 뭘로? B번으로 가면 되겠고.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요? 이건 이제 짧은 거니까 특히 우리 당장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려면 쉐도우 스피킹 뭡니까? 대본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되고 대본 안 본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안 본 상태에서 하면은 뭐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소리의 그림자를 따라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죠. 근데 목소리 커야 돼요. 10m 밖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레디? 레디? 지금 같이 해보는 거예요. 14번. Number 14. Hi, I'm calling to speak with Mr. Pickens. Sorry, he's gone for the day. When can I reach him? A. Just ask him to call me back tomorrow. B. Early morning is your best bet. C. It will take longer than that. D. I guess that will have to do. 왜 이렇게 중요해? 이거 하셔야 된다고. 청일 시간에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고. 이거 보니까 수업 시간에만 이제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 보았고 우리 요거 이제 지금 제 카운트 해보니 뭐 다 채우시죠? 뒤에 받아쓰기 또 이제 그 점수 내가지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뒤에 정답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본. 네. 그리고 넘어가면 리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69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가보시죠. 자, 일단은 그 리딩은 전체 중에서 이것도 이제 늘까 하다가 지금 뺐는데 일단 오늘 하게 될 거는 파트 1을 좀 다루게 되고요. 1에서 8번까지로 돼 있고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그 탭스 시험뿐만 아니라 뭐 토익이 됐건 토플이 됐건 빈칸 블랭크 문제는 항상 자주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데 2번이 어떤 포인트네요. 빈칸은 뭐다? 주제글이다. 아, 뭐냐. 빈칸이 무조건 주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빈칸을 topic sentence라고 인식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닝과 마찬가지로 정답은 어렵고 오답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제 얘 또한 뭘 하자? 필터링을 하자는 거예요. 필터링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앞이나 중간에 however나 but, yet, 뭐 역적관계 접속사부터가 주제글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하단에 좀 공란이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락 단위로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한 문장 보고 다 풀기 혹은 맥스 두 문장 보고 다 풀기,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가 전반부에 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초이스로 갑니다.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빈칸이 있는 위치까지를 다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기로 가는 거.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은 전반부 부분은 일단 읽어야 돼요. 그리고 빈칸이 있는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결론. 빈칸의 위치가 앞에 있건 가운데 있건 마지막에 있건 일단은 그 어떤 부분? 첫 문장은 무조건 다 보라는 거구나. 결론이에요. 첫 문장은 정독하자. 첫 문장은 꼭 정독을 하시고 정독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거는 그 풀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이게 5번이에요. 앞 중간에 however나 but, yet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주제 글이니까 이걸 이제 읽었어요. 예를 들어 이 케이스에서 여기 but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지만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에 but이 있는 문장 읽어줘야 돼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but이 빈칸하고 같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문장 읽고 이 문장 읽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냥 스킵하고 또 쉽죠? 그 다음에 또 but이 이렇게 있다 근데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 일단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문장이 일단은 소재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가 제시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무조건 읽고 그 다음에 but이 있는 but이나 however가 있는 역접 접속사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세 문장 읽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제에 따라서 한 문장 보고 답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뭐 세 문장 정도를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소거법 적용해서 푸는 건 항상 필수예요. 또 기본적인 전제는 최대한 적은 문장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원래 이제 10분을 들고 이제 풀려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문법 설명도 이제 간략하게 좀 드려야 돼서 오늘 진도가 1에서 10번까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1, 2, 3번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죠. 1, 2, 3번까지만.
답들이 다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굳이 3분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답을 보면 빨간 펜으로 채점부터 해보시죠. 1번. 1번에 D. 4번. 2번에 C. 3번에 B예요. 네. 역시 톡으로 한번 보내주시죠. 독해 해가지고. 네. 어? 어, 그래요? 네. 어, 막판에 붙였습니까? 응. 어, 나 아까 C로 한 거 봤었는데? 아, 근데.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3번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문장을 잘 봐라. 자, 보니까 자, people with diabetes 뭐죠? 당뇨병 있는 사람들 해놓고서 지금 콤마 콤마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패스되겠고요. 그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받았다. 뭐를? 좋은 뉴스를 지난주에. 아,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 사람한테 이 뉴스가 복음이에요. 이거구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벗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쭉 보니까 대충 보니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벗이 없으니까. 보니까 the key, 핵심은 합치는 거다. 이러한 switch with food. 그러니까 이제 단 거죠. 보통 당뇨병 뭐 단 거 먹어서 걸리는 건가? Food that are high in protein, fat or fiber. 아,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과 함께 단 거를 합치는 거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또 while. while 이런 거 내용 쳐주시고. 뭐 한 반면에? 반면에 The announcement does not fundamentally alter the way diabetes eat. 일단 이 announcement라는 것 자체가 뭐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뭐 이 당뇨병 그 아니 diabetes 이 이거 먹는 거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그런 방식 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it does allow them 그들로 하여금 allow 목적 to 부정사 허용한다 뭐 하게끔 자 가보죠 가보죠 자 raise their hopes that a cure will be found soon cure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더 key라고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단 거에다가 어떤 플러스 알파 이제 이게 지금 뭐냐 몸에 좋은 거 그거 넣은 거잖아요 이 몸에 좋은 거가 큐어랑 관련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B번 indulge a little more than they could before 자 indulge indulge 뜻이 뭡니까? 이게 충족시키다 satisf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족시키다 그들로 하여금 충족시킵니다 뭐를 a little more than 좀 더 많이 충족시켜요 than 뭐보다 they could before 그러니까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라는 거 꼭 그 말은 뭐냐 이 당뇨병 환자는 단 거를 먹지 말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단 거를 먹되 몸에 좋은 거랑 같이 섞어 먹어라 이게 지금 굿 뉴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챙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추론상 답을 B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C는 왜 안 됩니까 take less insulin and consume more sweets 자 인슐린은 덜 맞고 단 음식을 더 소비한대요 자 일단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위 뭡니까 얘는 not mentioned 에요
언급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new info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 멀어 보이고요. 그 다음 뒤에 the better monitor their personal sugar intake 더 낫다 더 잘 관리한다 뭐 그들의 개인적인 sugar intake 그러니까 그 슈거 당 섭취량을 관리하도록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라는 부분도 역시 이놈도 뭐다? 이것도 not mentioned죠.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장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문장 항상 첫 번째 문장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11번, 12번 풀 때도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풀어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놓치지 않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셨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 뒤에 못한 거 마저 또 과제로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 과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법 드린 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챕터 1 굉장히 이제 많은 뭐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그런 그 문법 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손필기 먼저 하자고 이제 일부러 굳이 했습니다. 자, 8품사 문장 성분 품사 간의 수식 관계 그리고 구와 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면 사실은 이제 문법의 한 80%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 개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일단 8품사 다 읊으실 수 있지요? 아 설마 그걸 모를 수 있으면 이런 거 읊어보실까요? 랜덤으로 8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세 개 나왔어요. 어? 관형사?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네.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더 시간 드리고 막 하고 싶은데. 8품사. 이제 제가 적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 일부러 지금 스페이스를 그 교재 스페이스 막 많이 남겼는데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기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이렇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선분 네 가지 이건 아시죠? 뭡니까? 문장 선분 네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더 주어, 목적어, 보어 또 동사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보실 때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랑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될 수 있고 보어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동사가 동사가 돼요. 자 그러면 품사 간의 수식관계 자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가 있죠?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품사 형용사랑 부사가 있죠? 자, 형용사는 뭘 꾸며줍니까? 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부사는요? 뭘 꾸며주죠? 예. 예, 형용사 꾸며주고, 조금 전에 문장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또 동사를 꾸며주죠. 그리고요 또 자기 자신을 꾸며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팔품사와 문장선본 네 가지의 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와 절 개념도 한번 적어보죠. 구와 절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구와 절. 구는 뭐다? 응? 절부터 챙길까? 절은 뭐예요? 동사. 응? 동사가 있는 거. 동사가 있는 거? 절. 템플? 절. 절. 절은 절이 뭐예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접주동이요. 이렇게. 네. 동사가 있는 거, 문장도 동사가 있죠. 네. 그래서 동사가 있는 거 하면은 그거는 좀 불안정한 정의가 되겠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문장은 접속사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면, 이 문장은 주어동사, 절은 접주동, 구는 뭘까요? 구는 주어동사 그냥 아닌 것이라고 정리해야 돼요. 심플하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이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법의 80%가 끝난 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뭐 5만 가지 문법 사항들이 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은 이제 뭐 관계 형용사니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네. 요거부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계속 뒤에 이제 뒤에 스텝 1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 2, 3의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게 내용이 반복이 돼요. 설명했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일부러 지금 그렇게 의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앞두고서는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스텝 3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평소에 내가 문법 잘한다 스텝 2를 가시면 되겠고 제가 그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스텝 1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다 합쳐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탭스 문법만 해가지고는 문법 정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그 챙겨야 될 것들을 다 집어 넣은 그런 의도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탭스 문제 그 유형과는 뭐 상관이 없이 그냥 필수 문법 점검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 먼저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 위에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표를 정리하기. 자, 얘는 별표 쳐주시고 이거는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통상 우리 5형식으로 많이 정리하는데 해석하는데 혹은 나중에 뭐 라이팅 하시게 되거나 그럴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덩어리 단위로 이 각각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챙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Ironically the audio made me great 라고 돼 있잖아요. 부사류 그 다음에 주어랑 목적어 보어 중에 다 사용되는 게 명사류인데 다 같죠. 그러니까 부사류, 명사류, 형용사, 구 이 세 가지 부류만 잘 내 걸로 챙겨 놓으면은 해석하거나 이제 라이팅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해석도 하고 덩어리 단위로 이제 뭐 글도 읽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도 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바로 그 21페이지부터 다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쭉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텝 2에 해당하는 체크 테스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다음 보험이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의외로 만만한 것 같은데 은근히 많으니까 특히 그 오늘 이제 독해 같은 거 다 풀지 못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거 과제도 따로 이제 뭐 제시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은근 좀 쫓기듯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